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지금 옛날 지식을 뭐 가지고 질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옛날 지식이 아니고요. 지금 현대에도 지금 다 적용되는 그 이제 바탕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바이러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바이러스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모양이 다양한 것에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특징적으로 아까 무슨 정20면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바이러스의 맨 바깥쪽이 그 정20면체 같은 것의 단백질 껍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DNA나 RNA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있지만은 겉에가 단백질 껍질이기 때문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소금 이런 것처럼 결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까 바이러스는 뭐 무생물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고 뭐 옛날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그 이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게 결정체로 있다가 나중에 먼 훗날에도 다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모양을 보여드린 거에서 단백질이 맨 바깥에 있는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두 번째 타입으로 보여드린 거 보면은 지질 이중 측막이 바깥에 싸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지질 같은 건 결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은 그런 바이러스도 있고 아닌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 아까 그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입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가능한 그런 바이러스이고 그 이유는 바깥이 단백질 껍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백신, 꼭 비형 감염 바이러스 백신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백신들도 어떤 분들은 똑같은 횟수를 맞았는데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형 감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사례를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어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비형 감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백신 무반응자, 백신 무반응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정답은 없고요. 아마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오늘 이제 면역 반응을 강의 드릴 때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느라고 설명을 좀 안 드린 단백질 하나 있는데 그런 그 면역을 조절하는 단백질들이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인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개 저희가 무슨 장기를 이식할 때 그 혈액형을 맞추듯이 그 형을 맞추는 건데 유전자형을 맞추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면역 반응이 어떤 바이러스에서 좀 세고 약하고 하는 걸 조절해준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비형 감염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그 무반응자들도 그 조절 단백질이 어느 특정 유전자형일 때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또 완벽한 정답은 없는 상태인데 또 하나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으로 재미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런 백신을 놓았을 때 그러면은 잘 백신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를 절대 되게 항체를 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또 논문에서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백신 무반응자여가지고 이제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효과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의외로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항체가 아니고 T세포가 또 그 백신 때문에 활성화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것들도 논문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맞았는데 항체가 생기셨다는 그거.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아까 그 친구분의 사례랑은 이제 반대처럼 말씀하셨지만 반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선생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워낙 비형 감염 바이러스가 여기저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걸렸다가 저절로 나온 케이스가 되는 것이겠죠. 네, 사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병은 100% 예방할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천연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쓴다. 그러면은 사실 질병은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바이러스는 어딘가에서 조금씩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청정국이라는 그 기준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책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현실과 이제 그런 지위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땅에 묻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수의 영역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백신을 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축이나 이런 데는 백신을 쓰면 시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땅에다가 묻는 게 제일 좋은 백신입니다. 가장 그러니까 숙주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숙주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빨리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래서 일종의 백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소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뭐가 먼지 뭐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먼지도 생기고 불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보다 근데 이제 묻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하수나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감기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중에서 누구나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죠. 감기는요. 그런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아마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도 뭐 메르스를 일으키는 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즈를 일으키는 건 HIV 이런 게 알려져 있지만은 감기라는 저희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닙니다. 뭐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는 뭐 한 종류의 바이러스의 다양한 변형체가 아니고요. 아예 좀 종류가 꽤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감기라고 우리가 소위 통칭하는 그런 것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일으키는 것이면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뭔가를 뭐 약을 만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것이 원인이 워낙 다양한 것이 한 가지 저희가 통칭하는 감기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강의를 드리다가 이런 말씀까지 좀 더 드릴까 말까 하다가 사실 아까 빼먹은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뭐 HIV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지금 비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좋은 항바이러스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때는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뭐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바이러스에 효과가 좋은 경우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어떤 바이러스는 RNA에서 DNA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뭐 RNA에서 DNA를 만드는 그런 효소가 있다면 사람한테는 그런 효소가 없으니까 바로 그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와 사람이 뭔가 다른 포인트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하는 약을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누군가 감기에 대한 이제 그런 항바이러스를 만든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각에 대해서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연구라든지 이런 리소스가 좀 더 치명적인 질병 위주로 먼저 이제 가게 될 텐데 감기라는 것은 또 그런 면에서도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사족을 덧붙이자면 제가 호흡기 바이러스를 연구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항상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장 서방, 감기 백신은 언제 만드나? 사실 제가 만능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나고 그랬는데 사실 한 방으로 모든 인플루엔자를 막는 그런 백신을 저희는 성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정말 만들기 어렵고요. 하물며 이제 감기는 종류도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로 모든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기 백신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빨리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 감기 제일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리노바이러스랑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뭐 그 다음에 RSV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뭐 리노바이러스만 해도 그 종류가 한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너무 많은 항원 모양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 똑같은 종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방어가 되지만 바이러스 모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백신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 치료제 개발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리소스라는 게 있어서 좀 치명적이고 심각한 HIV나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개발하는데 우리가 힘을 많이 쓰고 있고 좀 경한 질환들은 조금 우선순위가 밀려 있긴 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요.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을 매년 맞는 이유는 그 항체가 생기는 껍데기 단백질의 모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백신을 만들려면 안 바뀌는 부위,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안에 안 바뀌는 부위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껍데기 단백질이 꼭 그 추파춥스 사탕같이 생겼는데 그 사탕 부분은 잘 바뀌는데 막대기 부분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기 부분을 타겟으로 한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그 내부에 있는 그 핵산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핵산을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죠. 그러면 여러 서브타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가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뭐 휴먼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 것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지만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면역 반응이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질병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 포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인데 평소엔 또 이제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있는 그 바이롬들, 우리 몸에 늘 많이 있는 바이러스들은 거의 다가 오히려 질병은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개들은 아무튼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말씀하신 것이 한 바이러스에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한 세포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들은 그 똑같은 질문은요. 1960년대 바이러스 학자들이 실험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마치 저랑 이렇게 짜고 질문하신 것처럼 보일 것까 봐 어려워도 되는데 아까 제가 인터페론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연구하다가 사람들이 발견을 한 단백질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1번 바이러스를 이제 세포에다가 넣었는데 그 다음에 원래 1번 바이러스라는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력이 없으면은 B를 넣어주면 또 잘 증식을 하는데 A바이러스가 한번 감염된 다음에 거기다가 B를 넣어주니까 감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좀 저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찾아보다가 찾은 것이 그 A라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그 안에서 인터페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번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버린 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연유를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이름이 인터페론인 것이요. 영어 단어에서 interference, 간섭. 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그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간섭을 한 거죠. 여기에서 그 이름이 연원이 이어진 것이고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바이러스가 또 같은 세포까지는 제가 또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환자에서 두 가지 바이러스가 같이 또 감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세포 단위에서는 또 다툴지 다툴지는 또 제가 또 이제 또 차치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병원 임상적으로도 하나만 감염됐을 때보다 또 다른 뭐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세포 하나 단위로 보면은 그 인터피어런스 현상이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면역 저하 환자에서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포진이 바이러스가 이제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그게 이제 피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파종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내수막염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수막염이나 내염을 일으켜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그거는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대상포진도 이제 단순포진처럼 아주 드물게 치명적인 형태로 가는 파종성이나 뭐 내수막염 일으키고 이런 경우 있기는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피부 신경절을 타고 나와서 되게 이게 감각신경, 그러니까 신경이 전기줄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 전기줄을 타고 감각신경 전기줄을 타고 나오면서 쉽게 설명하면 감각신경 전기줄의 피복을 벗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선되듯이 그게 이
피부 병변이 다 좋아져도 껍질이 벗겨져서 감각신경에 계속 이상한 감각이 아픈 감각 뭐 어떤 사람은 칼로 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바람이 불면 여기가 쓰리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이상 감각이 생기고 그런 걸 우리가 포진후 신경통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그 피복이 입혀지는 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지는 속도가 그런 감각신경 이상이 좋아지는 속도가 되게 느려서 오래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죽을 만큼 치명적인 경우는 적다는 예, 거죠? 예, 드뭅니다.